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잽 시리즈 영상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용한 잽의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자, 유용한 기능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팅창 옆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총, 유튜브, 이미지, 파일, 화이트보드, 포털, 미니게임, 스크린샷. 이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총 7개 정도 버튼인데, 이 기능들을 이 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다 함께 시청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검색 또는 URL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복사해 왔거든요. 자, 링크를 넣고 화면 크기를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지금 작게 제 유튜브 영상이 뜨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함께 이 자리에서 삽입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유튜브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이 좀 좋았던 게, 겟호타운 같은 경우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것에 유튜브를 임베드하는 기능으로 해서 연결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코스트가 그때그때 어떤 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볼까?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ESC 누르면 화면창이 꺼집니다. 이것도 X표를 누르면 화면창이 꺼져요. 이렇게 유용한 기능 첫 번째는 영상을 내가 원하는 곳, 장소에다가 심어서 바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이미지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창에 열기가 나오면 이 화면 사진을 클릭해주시고 열기를 눌러볼게요. 애니메이션 딱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이 삽입이 되는 거 보이시죠? 휴대폰에서도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볼까요?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도 또 X표를 누르게 되면 사라져요. 휴대폰에서는요, 이렇게 뜨네요. 제가 X표를 누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블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 관리자와 스태프만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게스트는 삭제할 수 없다. 관리자와 스태프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다른 게스트들에게도 화면이 삭제가 된다. 세 번째는 파일입니다. 파일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약간 이미지 파일을 넣었다면 이번에 문서 파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PDF를 한번 넣어볼까요? PDF가 되는지. 아, 이렇게 PDF 파일이 떴고 다운로드 받으라는 버튼이 있네요.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뜨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뜨는 거.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사실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을 보게 하거나 이미지를 보이게끔 해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 겟더타운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화이트보드.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 열었잖아요. 한번 제가 낙서를 해볼게요.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낙서하면 지금 보이세요?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모바일에서 이렇게 제가 낙서를 하게 되면 화면에서도 동시에 지금 화이트보드가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떤 그림을 만들거나 뭐 글씨를 완성한다거나 색깔을 칠한 건다 하는 그런 것들이 협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 네, 이런 화이트보드 기능도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포털. 내가 만든 스페이스를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다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여기에서 그 스페이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기능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미니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스크린샷은 지금 현재 장면을 스크린샷하는 캡처 기능이고요. 미니게임은, 가장 재밌게 볼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니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